이게 김진우 선수에게 좀 도움이 됐네요. 뭐, 네, 그럴 때 저한 수술사한테 좀 유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롯데자이언츠 투수 김진우입니다. 네, 올 시즌 퓨처스에서 이제 시즌을 출발하셨잖아요. 네. 네, 지금은 이제 당당한 선발 요원으로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상황이고 단계를 거쳐서 시즌을 시작하셨는데 좀 올 시즌은 좀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좀 어떠신가요? 뭐 작년에도 엔트리는 안 들었었는데 바로 콜업이 돼서 시합을 뛰었고 올해는 조금 2군에서 좀 조정 기간이 있었고 이제 올라와서 선발 기회를 2군에서 꾸준히 받으면서 지금 1군에서 선발 던지고 있는데 뭐 각오는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아프지 않고 제가 1군에 계속 시합을 뛸 수 있는 몸과 컨디션을 지금 만드는 게 제 첫 번째 네, 제 목표고 각오입니다. 퓨처스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아마 감독님에게 좀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네. 어떤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받으셨나요? 일단은 감독님보다 일단 2군에 계신 인경호 치유한테 전달을 받아서 초구 스트라이크나 뭐 타자 승부할 때 4구 이내로 좀 승부를 빠른 승부를 할 수 있게끔 코치님께서 주문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에만 경기에 포커스를 두고 시합을 했습니다. 그 최근에 이제 1군에서 좀 부진했던 선수들이 좀 이제 퓨처스를 다녀오면 이상하려고 다 잘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직접 겪어보셨을 때 이게 네.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퓨처스만 갔다 오면 선수들이 좀 이렇게 많이 고정이 돼서 오는 게? 기술적으로는 선수들이 많이 크게 변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 투수는. 일단 2군에 가서 조금 잘 쉬고 네, 일단 마인드가 좀 리셋 되는 거에 대한 점이 조금은 2군에 좀 편하게 좀 컨디션 조절 잘 하고 오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제일 1군에 와서 힘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가장 큰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사실 김진우 선수 하면 많은 팬분들께서 좀 기대를 해주셨지만 늘 발목을 잡던 게 이제 재구적인 네. 문제였었잖아요. 네. 근데 올 시즌에 되게 많이 이제 향상이 된 것 네. 같거든요. 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좀 향상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? 일단은 일정하게 분질러 일정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들어서 그 일정한 생각을 하려고 유지 중이고 뭐 투볼이 되던 볼카운트가 불리해져도 그 생각을 잃지 않으려고 마운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작년까지 조금 재구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조금 생각이 많았던? 네, 생각이 또 많고 볼이 들어가면 어떡하지? 결과를 먼저 제가 던지기도 전에 벌써 결과를 생각하는 바람에 그런 공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뭐 지금 약간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생각이 있나요?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볼을 던져도 된다라는 조금 내 생각으로 아니면 계속 스트라이크만 생각하고 던지고 있습니다. 사실 올 시즌 좀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이제 ABS가 도입이 됐잖아요. 예전 같은 경우에 좀 심판도 사람인지라 존이 좀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이제 AI가 판독하는 이 존이 딱 설정이 돼 있어요. 네. 이게 김진우 선수에게 좀 도움이 됐네요. 저도 뭐 다를 건 없다고 느끼긴 했는데 뭐 반대 투구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저한 투수들한테 좀 유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반대 투구 나오면 심판도 사람인지라. 네. 볼로 판정하게 되는데 또 그 AI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존을 통과하고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더라도 그래서 좀 투수한테 좀 유리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 또 재구가 없는 어린 투수들한테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 김진우 선수는 좀 만족하시나요? 네, 뭐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저번 이제 광주 챔피언스 필드 원정 경기 선발 등판하셨을 때 네. 그날은 조금 좀 볼넷이 많았어요. 네, 사실 네, 네. 하지만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위기 관리는 걸 보여줬는데 네. 그 당시 좀 어떻게 좀 운영을 해 나가셨을까요? 그날 따라 좀 볼넷이 좀 많이 그 앞 경기와는 좀 다르게 볼넷이 많이 나와서 그냥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스트라이크만 던지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더블 플레이도 나오고 네 잘 맞은 타구도 정면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그 경기가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게 네. 그날 선발 투수 김진우, 선발 포수 손성빈, 네. 선발 1루수 나승엽 이렇게 네. 정말 팬분들이 기대를 많이 받던 이제 드래프트 동기들이 이렇게 선발이 됐잖아요. 네.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그 당시에? 일단 성빈이랑은 이제 2군에서부터 많이 맞춰서 네. 그래도 조금 성빈이가 저를 많이 알고 저에 대한 습관이나 제가 뭐 좀 위기가 되거나 하면 저를 잘 좀 다독여주고 하거든요.
그리고 또 승엽이도 옆에서 말도 많이 걸어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 또 동기들이 같이 야구장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네, 기분도 다르고 확실히 더 자주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이제 뭐 프로 선수로서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계시고 사실 아직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젊은 선수인데 네.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성장을 이뤄내고 싶나요? 뭐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군에서 많은 경기를 네, 던지는 게 제 목표고요. 그다음 안 다치는 게 가장 목표고 그런 수치적인 것들에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볼넷을 좀 줄이는 게 네,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올 시즌 팀 성적이 조금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은 좀 이 팬분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뜨거운 것 같아요. 사실 네네, 많은 맞습니다. 관중분들께서 찾아주시고 있는데 네. 좀 이런 열성적인 응원을 좀 등에 업고 있는 게 선수로서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올 시즌? 올 시즌이 조금 저도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. 작년 이제 성적이 안 좋을 때는 팬분들 많이 야구장에 안 오시고 뭐 그랬는데 뭐 매진도 많이 되는 거 보면 올해는 좀 다르구나. 더 확실히 롯데라는 팀의 팬분들이 엄청 열정적이시고 그것도 몸으로 더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팬들을 또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네, 좀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뭐 팬분들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지만 좀 올 시즌에 팀이 많이 하위권에 있을 때도 네.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. 사실 네, 선수들에 네. 비해서는 네. 좀 어떤가요? 일단 위에 선배님들이 잘 저희 투수 뭐 원중형이나 승민 선배님이나 뭐 상수 선배님 잘 이렇게 이끌어줘서 뭐 아무리 전날 졌다 하더라도 어차피 오늘 경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 지금 롯데 자이언츠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잖아요. 그러면서 네. 자연스럽게 좀 팬분들의 시선이 이제 퓨처스 리그로도 갈 수밖에 없는데 네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퓨처스에도 정말 좋은 투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이제 김진욱 선수가 어쨌든 시즌 초반에 시작을 퓨처스에서 하셨는데 좀 이런 김진욱 선수보다 이제 후배들이 더 많잖아요. 퓨처스에 네. 좀 네. 조언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을까요? 어린 투수들에게? 아 제가 조언할 그런 또, 예, 또 짬이 아니다 보니까 네. 그냥 이제 뭐 지금 민석이도 1군에 있지만 민석이나 뭐 시합을 뛰고 있는 그냥 선발을 같이 돌고 있던 현수 형이나 네, 준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때는 뭐 야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조언을 하기보다는 저도 얻고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네 그리고 뭐 현수 형도 그렇고 준우도 민석이도 다 이렇게 잘 얘기를 나눈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네 누굴 조언해주기보다. 저 하나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지금 네.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퓨처스에 계실 때 정현수 선수의 투구폼 좀 참고해서 제고적인 부분 고쳤다라는 말들 좀 들리더라고요. 네네. 사실인가요? 아니요. 그거는 제가 팔이 좀 짧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러진 않았고 막 작년 마무리 캠프 때부터 조금 팔 백스윙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좀 올 시즌 활약을 기대해 주고 계신 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네.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직 팀이 뭐 하위권에 있지만 아직 시즌도 길고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야구장에 많이 와주셔서 응원 부탁드리겠고요. 또 저 또한 마운드에서도 열심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